복지와 증세 문제를 놓고 서로의 많은 주장들이 나오면서 자칫 국민과 당원들께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계 경제의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무려 11조 1천억 원이 달하고 있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책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당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찾아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 예를 들어 과잉 SOC 등 세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사업 추진 과정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비효율과 누수 요인을 막겠다고 발언했는데 방향을 아주 제대로 잡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근 당정 간, 당내 간 갈등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토론이 많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인 새누리당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로 환영하고 권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친박, 비박 간의 전쟁이니 하며 자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자제를 부탁드리고 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어제 어려운 문제는 완급 조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집권당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뜻도 함께하고 책임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번, 1000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서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당정청은 칸막이가 없는 한배이고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청은 공동운명체로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하고 그걸 최우선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원내집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개편을 놓고 당정회의를 하는데 문제의 심각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고 당정청은 민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90년대 7%, 2000년도에 4.4%, 2013년도에는 3.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미래 장제 성장률 역시
3.5%에서 향후 2021년에는 2.7% 또 31년에는 2.1%로 떨어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 연습에 빠지기 전에 절박함을 가지고 당정청이 국정운영에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당이 중심을 잡고 당이 주도해서 민생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2주 후면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인데 우리 새누리당은 현장에서 민생의 답을 찾고 국민이 원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낮고 헌신하는 자세로 국민과 동행하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직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유철 의장님과 함께 첫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저출산 고령화 회의에 참석을 하시느라고 못 오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 인선을 아직 못 마쳐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의총에 추인을 받고 빨리 일하는 체제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이 세금과 복지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토론이 시작된 것은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금과 복지 문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각 이 단체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 당정청 간에도 또 여야 간에도 여야 각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부터 저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특히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 건강한 토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정책, 중요한 정책 문제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를 마치 무슨 당내 이 개파의 이 갈등으로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내에서 정책 문제를 두고 치열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께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부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 당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지부 장관을 모셔서 그동안의 혼선 또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의원님 여러분께도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 상황을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도 만나서 그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2월에 통과시키기로 한 김영남 법은 법사위원회 또 이 법을 통과시킨 정무위원님들 법사위원 정무위원님들 다 모시고 정무위 생각과 또 법사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실지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 2월 중에 김영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당대표님께서 그 증세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 연말 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혁 등으로 시작된 증세 복지 논쟁으로 확산돼가지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일부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증세 없는 복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앞에 정치권이 솔직해지고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 데는 공감합니다. 둘째, 증세나 복지 논쟁은 지금 당장 결론이 나거나 또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조세 개편안과 새로운 복지 정책의 그 모델 또는 틀을 마련해서 신중하게 동일성 있게 그리고 아주 정치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빠듯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하고 또 마무리 짓지 못한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 이런 등등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